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우루과이는 한 350만 명, 아르헨티나는 약 4,500만 명이 삽니다만은 두 나라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복구하는 데 1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대정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설이 있을 뿐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낡은 전력망이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런 추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전력회사가 적절한 투자를 유지하지 못했을까? 역사상 유권자들의 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대폭 깎아주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 이런 것을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혜택을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그 유권자가 갖고 있는 표를 사는 일종의 매표 행위를 하는 그런 정치가들을 포퓰리스트다 그렇게 부르고 그런 정치 이념을 포퓰리즘 혹은 민중주의 혹은 대중영합주의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포퓰리즘의 부침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공통점이 민중주의자들은 공공요금, 물값이나 에너지값을 턱없이 싸게 공급하고 이것을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을 동원해가 때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력회사를 계속 옥죄야 되기 때문에 전력회사는 적절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 결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전력 공급망이 계속 와해되고 부실화되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은 대규모 정전에 이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수시로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발전기를 갖고 있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르헨티나는 부부가 12년간 집권했습니다. 페론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남편은 네스트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했습니다. 아내인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가 합산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야말로 민중주의, 포퓰리즘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12년 집권한 사이에 공무원 수는 67% 정도 늘어났습니다. 147만 정도를 증가시켰고,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자 수는 122%, 440만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세금으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에너지 비용은 2005년도에 0.3%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많은 경우가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은 그들이 2015년도 물러날 때를 보면 2.7%까지 올렸습니다. 이거를 에너지 포퓰리즘이다, 에너지 민중주의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 집권한 사람은 기업가 출신의 마크리 대통령입니다.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돌려가기 위해서 그가 선거 기간 동안에 내세운 구호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2015년부터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만 55%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짜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앞에서 본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거고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것은 대부분 베네수엘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의 공공요금 책정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매 분기별로 2조에서 한 4조 원대의 이익을 남기던 한국 전력이 2018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4년, 18년 4분기에는 7,88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19년 1분기에는 6,3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무구조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회사가 그냥 망가지는 거죠. 2018년 12월 말에 부채는 114조 1,563억 원에서 2019년 3월 달에는 121조 2,943억 원입니다. 딱세달 만에 빚이 72조 1,38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부채 비율도 3개월 만에 160.6%에서 172.6%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회사라는 것이 잘못하면 아주 급속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바보스러운 형편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싸진 겁니다. 비싸게 만들어 싸게 파니까 당연히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비싼 LNG를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당 62원, 62.05원입니다. LNG는 122.45원입니다. 두 배가 많은 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168.64원입니다. 2.72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도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가 많은 그런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비싸게 만든 전기를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정부의 선택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방식입니다. 한전 적자가 이제 심해지게 되니까 그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죠.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은 이제 바로 표가 떨어지죠. 세금을 올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아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적자 투성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 동안에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일종의 꼼수를 쓴 거죠. 그러면서 좀 시간을 두고 한전 적자를 이제 세금으로 은근슬쩍 메우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시대가 바뀐 거죠. 한국전력의 이사진에서 반드시 배임제를 아마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들이 반대한 겁니다. 정부의 꼼수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옛날 같으면 그냥 지시하면 바로 통했을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은 수급도 조정이 되고 또 아껴서 전기를 쓸 수가 있죠.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 아무 근거가 없는 정책을 실시하고 발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뭐10% 20%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절대 전기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에 영향을 미치니까.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예방 점검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두고 비싼 그런 전기를 국민에게 쓰라면 조세 저항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저항하겠죠. 원전 한 기를 멈추면 멈추고 LNG로 대체할 경우 한전은 매일 10억 원씩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원전 이용률이 1% 낮아질 때마다 1,9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원전 이용률은 75.8%입니다. 작년 1분기에 54.9%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개 원자력 발전소가 80에서 90% 정도 그렇게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중주의자들, 포퓰리스트들은 하나같이 전기료로 선심을 씁니다. 베네수엘라의 성장사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싸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슨 상품을 정부가 줄 수는 없으니까 전기는 대부분 국가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환심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세를 가지고 메워주는 수익자 부담 같은 걸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싸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또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동시에 이제 전력을 만드는 회사들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망 같은 것을 평소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럼 이제 만성적으로 부실화되니까 정전 같은 게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희들 세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늘 이렇게 전기가 나간 경우를, 그래 항상 집에 촛불 같은 걸 준비해 두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력망을 탄탄하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위협이죠. 우리 앞 세대들이 만든 이걸 완전히 와해시켜 가지고 전국의 모든 산야를 다 깎아서 태양광을 만들고 그 단가가 비싼 거를 아무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거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처구니를 하다가 지금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것이 바로 한국 전력과 관련된 그런 전기료 책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인생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회사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운영도 정직하게 해야 되죠. 어쨌든 포퓰리즘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많은 분들이 좀 깨우쳐서 그런 길로 나라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처럼 정직한 게 없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